현지가 최근 선정한 대학생 고객 만족도 1위 대학, 바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인데요. 어떤 곳인지 김준희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 상담실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고 학교가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직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인성, 끼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청장님,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네. 재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학교로 또 손꼽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결이 뭘까요? 네. 모든 저희 교직원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교수들도 저희 교수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오신 분들인데 교육 내용의 전문성이나 또는 적합도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을 졸업식까지 계속 해주고 있고 네. 교직원들도 가장 빠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마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당당하고 우승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가면 취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이후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대비한 하루하루를 준비해 가면 우리 청년들도 행복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라고